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1980년 5.18 민주운동 당시 참혹했던 광주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했던 고 헌틀리 선교사 옛 사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고 헌틀리 선교사는 작년 6월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고 헌틀리 선교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밤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좀 찾아왔습니다. 고 헌틀리 선교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대여고 민주인권 동아리 학생들이 행사를 주최했다고 하는데요. 학생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 추모의 밤 행사 기획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좀 많은 감정이 좀 교차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좀 들던가요? 네, 먼저 저희가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는 막막한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업적이 아닌 이렇게 저희들을 위한 희생정신으로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막막했던 것보다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분은 단지 외국인 선교사님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 직접 5.18에 희생정신으로서 함께해 주신 분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터스 선교사님과 헌틀리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은 늘 선교사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이고 당신을 광주의 대변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헌틀리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게 행사를 그냥 주최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감사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기특해요. 네. 저희 지금 바쁠 텐데 계속 준비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헌틀리 선교사의 자택은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을 위해 피난처로 이용됐다고 알려져 있죠. 많은 광주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자택을 피난처로 기꺼이 이용하게 했던 그 헌틀리 선교사. 그 헌틀리 선교사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 굉장히 마음 한켠이 좀 뜨겁습니다. 저 옆을 보면은 그림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 학생이 멋진 그림을 또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고 있는 그림이 뭐예요? 네, 이 그림은 5.18 당시에 광주의 참상을 알려주신 헌틀리 피터슨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하다가 광주의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옆에 있는 이 그림들도 혹시 다 학생들이 그린 건가요? 네, 이 그림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조성대학교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진짜 멋있네요. 그림도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또 이 헌틀리 선교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그림을 그려서인지 더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그림 말고도 오늘 추모의 밤 행사에 많은 것들이 기획이 되어 있다고 전달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이 외에도 헌틀리 선교사님 부부의 그림을 그린 정소리 학생의 그림과 피터슨 선교사님의 부부의 그림을 그린 송은배 학생의 그림을 담은 그림을 프린팅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명품 에코백을 선물해 드림으로써 유가족들에게 보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작년 6월에 돌아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헌틀리 선교사님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전달받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예뻐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이 밤 정말 하늘에 계신 헌틀리 선교사님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뜻깊다고 굉장히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헌틀리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추모의 밤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나중에 연결을 해서 또 행사 진행상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지선이었습니다.